사실은 책, 지코 선생님에 대해서는 책 한 권도 모자라고 이제 교수님 한 분은 책도 내기도 하셨습니다. 지코 선생님 얘기로.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그 지코 김구의 24살에 와서 29살까지 지내면서 훌륭한 행정가로서, 그분은 문인이기도 했지만 행정가로서 보통 시나울고 은풍농월이라고 이럴 것 같지만 위민정신이 투철하고 또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시책을 고려 1300년대에 펼쳐서 제주도에 빛나는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코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김구는 1211년에 나서 1278년에 돌아가셨는데 원종 충렬왕 때의 문신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고려라는 그러니까 원나라가 중앙아시아를 휩쓸면서 나라 이름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복기를 없애버렸는데 고려라는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원무집행 위원장 김동주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대로는 지금 발제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이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교류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4분입니다. 45분에 더. 네, 오늘 공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시간은 정말 김구 판관님께서 78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발자취가 있었는데 오늘 김구 판관님의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이뤄짐을 정말 가슴속 깊이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의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신 우리 김정기 도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우리 도의원님 우리 또 김구판관이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구판관님의 관련으로 정말 전북과 제주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귀한 다양한 이렇게 문화 콘텐츠라든가 다양한 것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1991년도에 공정비가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이제 우리 김성희 관장님께서 소장했던 건데 제가 어느 날 관장님이 인사절을 갔는데 소중한 거라고 하면서 이걸 저한테 이렇게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US그룹에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우리 진성희 관장님 최근에 이런 그 영상은 우리 신구범 지사님과 인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신구범 지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김구 판관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왜 내가 이 김구 판관님에 왜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이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가위를 35년간 했는데 오늘 참 일을 했는데 뭐지?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진성기 관장님이 방송에 보니까 유족 방문관인데 나이가 드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에 내 매천점을 다 제주대학교로 이런 걸 기증을 하신 겁니다. 무상으로 기증을 해가지고 내가 관장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박물관이 한려사람 덮고 엄마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폐허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가 또
이제 찾아가 됐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긴급판관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관은 훌륭한 공관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또 마땅히 할 그런 건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한 9년째 됐는데 저 공간을 제가 마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적비가 있는데 저 무슨 공적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 공적비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겠는데 공적비에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긴급판관님은 고려 고종 19년 당기 3567년 서기 1234년 제주 판관으로 부임을 해서 5년 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가운데 특히 제주의 많은 도를 잘 다스려 돌문화의 운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오랫동안 칭송되어 온 어른이시라. 긴급판관님은 이제 돌을 이용한 생활도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무력을 전후하여 돌그릇이나 돌 연모도 보다 정제되게 이르렀으며 오늘날 제주 풍물이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주석도 이 무렵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긴급판관님은 고려 조정에서 내려오신 최초의 판관으로 선정하신 다음 한림원으로 전임되셨고 뒤에 평장사에 이르신 어른이시다. 긴급판관님은 충렬왕 4년 68세로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조정에서는 시호 문정을 내리고 도동세원에 병을 하였다. 긴급판관님의 유민정신과 창의적인 돌문화의 내력은 제주도민의 삶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남아 향기로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긴급판관님의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어느 날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그 전북 구안에 우리 김창원 대종회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긴급판관 학술대회로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이거는 긴급판관님 그 묘역인데 전북 구안에 20만 평입니다. 20만 평. 20만 평이 이렇게 된 그 앞에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그 긴급한 무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넘어가면은 그 울타리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주 돌담으로 한번 이렇게 했으려고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좀 그 김정일 노예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도동서원이 지금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고 하는데 그 이제 울타리를 이제 그걸 이제 제주도 돌로 제주도 이제 돌로 관련된 이제 하시는 분들과 이제 단체를 하면서 울타리를 이렇게 쌓으려고 지금 앞으로 이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정말 김정일 도의원님께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이제 전북 대동의 우리 김창원 그 회장님 아까 그 영상에 봤지만은 이제 그 공작비 세울 때도 그때 그때도 이제 대종 회장님이었고 30년 후에 이제 내용들이 김창원 회장님 정말 김창원 회장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공항에 갔는데 저한테 무슨 말씀하는 거는 그때 부회장님하고 한 열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저는 그때 감격해서 눈물을 보냈습니다. 아 제주도에 이렇게 어르신이 저한테 어린 사람한테 어르신이 왔다고 하면 깍두기 모시라는 그런 말씀에 저는 정말 이렇게 물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판관님의 그런 후손님들이 그래도 이제 김의원님이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유력이나마 그래도 우리 긴급판관님에 대해서 예, 유민정신한 거를 우리 서울에 말씀했지만은 김선희 원장님 말씀 이렇게 그 휴머니즘과 그리고 포인팅 간의 이런 공동체 이식을 함양하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 했는데 최근에 문정국 집포 김국 기념관으로 이제 그런 거를 설립을 하고 그 주변을 김국 문정국 기념관 성역화 사업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긴급판관님의 지금 이런 그 모습이지만 정말 나중에는 긴급판관님의 역사가 정말 제주도를 넘어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이렇게 기념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 중에 또 그리고 이 공간에 그 이제 대한민국의
재능 신앙의 대상을 받은 신앙송가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선희 원장님을 모시고 실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희 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한 걸 아니면 이 아름다운 소희가 세상에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소희가 될수록 잘 전해질 겁니다. 자, 문선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약간 추풍이라 가지고요. 예, 이렇게 왔는데 우리 김순희 선생님 왕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네 여기 오늘 학술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도 볼 겸 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뜬금없이 또 관장님께서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딱 이게 오늘 전북하고 제주 교류죠. 네. 그래서 이 교류가 거침없이 가라고 김순희 선생님의 거침없이 가리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시를 못하지만 지금 극적이라 이제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네. 양해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그래도 음향이 좀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전화 안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일단 아니 이거 그냥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 쳐주세요. 거침없이 가리라. 두 개 하니까 마이크 두 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거 그냥 할게요. 마이크가 두 개 작동되는 세미나 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작은 스피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시켜서 이왕 할 거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왕 시켜주시는 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원장님 왕팬입니다. 왕팬이 왕팬의 덕을 이렇게 왕팬이라가지고요. 준비를 딱 해오신 것 같아요. 그쵸? 아 오늘 오전에 수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사용을 하는 거라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신나네요. 좋아요. 거침없이 가리라. 김순희 한라산정 벼랑에서만 피어나는 돌매약꽃의 순결한 굳이 내 안에 있고 하늘 땅 바다 단숨에 뒤엎으며 뒤요하는 폭풍의 격정 내 안에 있고 오름오름마다에서 살붙이고 살아가는 산천초목의 검질김 내 안에 있고 황량한 골판을 눈보라로 내달리는 칼바람의 비정함 내 안에 있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신명을 다 바치는
1만 8천 신들의 영험함 내 안에 있고 높이보다 깊이를 사랑하는 산 한라산의 극함 내 안에 있고 도도히 파도치는 제주바다 그 짙푸른 맷바 내 안에 있으니 나를 존재하게 한 것들 나를 존엄하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한 것들을 지니 나는 제주 사람 오늘 이 자리를 스스로 열어 젖히고 거침없이 걸어가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님이면 예, 우리 김구판 과장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나갔습니다. 자 우리 자 문선희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시를 지은 네. 김순희 선생님도 박수 드려요. 아 예, 그리고 우리 김순희 원장님께 다 박수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발표한다고 했는데 영상 보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오늘 이 정말 이사를 계기로 정말 전북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이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태여자 스님도 계시고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긴급한 관련 문화 콘텐츠를 영화를 만들고 다양한 연극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제주 아지랑 이제 이사장님도 계시지만은 김고판관님의 다양한 이런 소리들을 아름다운 소리를 이렇게 세상에 정말 아름답게 퍼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앞으로 분들이 많은 발전이 이제 있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한번 약간 소개하실 분. 아,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그 네. 지금 오늘 제가 자료 발표는. 앞으로 이렇게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윤동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윤동주님의 서시를 한번 마지막 하면서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위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별빛 왕정을 폈습니다. 중앙집권을 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몽고시대는 자치가 많이 허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이제가 몽고시대 때는 제주가 아니라 탐나국이라고 계속 몽골을 우겼습니다. 왜? 고려의 속국인 제주를 먹은 게 아니라 예, 탐나국을 자기들은 정복했다. 제국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제주는 물 건너에 있는 고우란 뜻이고 진주, 나주, 전주처럼 탐나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예, 탐나를 좀 더 가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나라라는 의미고 또한 담전을 거쳐서 진례가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목 이후 쭉 전라도에 소속이 됐었죠. 전라도에 소속되다가 1946년 미군정기입니다. 1946년에 성도자가 길도자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해서 16개 시도로 이렇게 어쨌든 저 제주도와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여러 그 판관 또는 관리들이 왔다 갑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김구 판관께서는 애민정신 또한 상당했습니다. 좌천돼 가지고 제주 오셨지?
맞지? 네, 최황이라는 그 당시는 최씨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최고도 제주에 다녀갔지만은 최황이라는 사람한테 밉보여가지고 자천돼가지고 제주에 왔는데 나중에는 평장사를 지었습니다. 평장사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어떤 관리냐? 제주도에 그 당시 고려시대 때 가장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 고족인데 고족이 벼슬이 평장사입니다. 지금으로 탐담 중립과 되겠습니까? 네. 이렇듯 우리 김구, 저는 김구 할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하르방 할망은 신격화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망당이 있는 거고 하르방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는 김구 할망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구 당관 하르방께서 애민덩신을 발휘해서 문화적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바른직한 어떤 것을 제시했던, 그리고 우리 김동호 원장님 또 여기 와주신 우리 김정기, 예. 우리 도회님 등등 이렇게 해서 첫 발을 떼고 있는, 사실은 일찍 제주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구 판관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 참 많이 있는데 틈틈이 저도 가끔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두 번의 그 발표자, 토론 발표자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 저는 강민경 학예사님 할 적에 혹시 여자분이 오실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안 계시네요. 보니까 남자분이라서 지금 제주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계십니다. 우선 강민경 학예연구사님이 발표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민경입니다. 이름이 이 모양이라서 좀 평범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최척경 탐라령께서 최초의 지방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고려사라든지 고려시대 묘지명을 보면 그 전 12세기에도 이제 향나도 구당사라는 이름으로 지방관을 보낸 흔적들이 나옵니다. 오인정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있어서, 사실 최초의 제주 지방관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또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지금 당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김구 판관이 이제 돌담을 쌓아서 제 밭의 경계를 부액을 지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제주인들이 이제 돌담을 쌓는 법을 몰랐을까?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선사시대에 이제 제주 삼양경유적이라든지 애월 등지에서도 이제 성렬이라고 하죠. 이제 돌로 이제 구획을 지은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기록에 나타나는 그 담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돌담의 탄생하고 밭담의 탄생이 달랐다고 해석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토지의 구획을 본격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물론 그 이전에도 자연발생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구 판관이 일종의 캠페인을 벌인 것이 아닐까. 이제부터 이제 그 밭의 경계를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막도록 하자. 처음부터 이제 그 땅을 50cm 파서 이제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쌓자, 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일종 자연발생적으로 됐던 것을 김구 판관이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기록만으로 그거를 추정할 뿐이니까요. 그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김구 판관,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사실은 13세기에는, 이른바 능문능리라고 해서 이제 글 문장을 짓는 능력과 이제 그 행정 실무,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관료를 뽑는 기준이었어요. 그 김구 판관이 그 문, 그러니까 능문과 이제 능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인재였음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걸로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과연 이 김구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런 애민 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기초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김동호 관장님 이제 그래도 나와 있지만 이 김구 판관의 선대에 대해서 분명한 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 선대가 이제 마이태자시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추정컨대는 이제 아마 부안 지역의 향리층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살면서 이제 그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접촉이 많았던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 지방관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지역민의 그 질고를 듣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좌천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20대의 판관이라는 교수는 상당히 높은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속승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역, 제주라는 지역이 좀 좌천에 가깝기는 하지만, 김구 판관보다 조금 한 세대 위에 살았던 이규보라는 분이 있죠. 이제 그분이 과거에 20대 때 급제를 해놓고도 한 10여 년 정도 벼슬을 받지 못하다가 30대가 돼서야 이제 전주에 부임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제 김구 판관의 경우는 오히려 그 능문 능리의 면을 좀 더 인정받은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아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제안에 가까운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김구 판관의 이제 기리는 세미나 장소고 또 전북 제주의 교류라는 이름을 걸고 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제2제3의 지포 선생을 좀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지금 어쩌면 지금까지 이제 제주에 내려온 지방관, 뭐 목사, 판관, 현감 중에 이제 전북 출신들이 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분들의 제주에서 행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역시 이제 선양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부안하면 또 청자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또 13세기의 그 상감청자가 유명했던 곳인데, 제주의 유적에서 이제 13세기 상감청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제 사찰 유적이라든지 더러 이제 제주목과 하나라든지 그런 데서도 나오는데, 그런 점에도 좀 차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전북 세계 비엔날레, 세계 서예 비엔날레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북에 또 강암 선생이 계시잖아요. 또 같은 시대에 저희 제주에는 또 소암 현종화 선생이 계셨고, 그분들이 동시대에 사셨고 또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도 조금 더 전북과 제주의 교류라는 측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외에도 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그 말씀을 의미 있게 해주셨는데, 특히 상감청자가 부안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그 영향이 제주에서도 이제 많은데, 이걸 또 연구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지역의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그리고 강항 선생이라든가 또 우리 소암 선생 이렇게 그 어떤 옛 문인들, 옛 예술가들 찾아내서 이렇게 교류한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계속해서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이신 김진돈 선생님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없이 들리시나요? 네. 예, 그냥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생방으로. 예, 생으로. 지포 김구 선생님에 대한 그때 시대적 배경, 또 제주에 왔을 때 최자 선생님이 또 여기에 부사로 계시고, 그러니까 제주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문의 전성 시기였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석학들이 지금 제주에 다 모인 거예요. 김구 선생님, 또 그 최자 선생님, 보안집을 쓰신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지금 과거 시험 내는 것을 지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님한테. 그러면 자식한테 지금 시험 문제를 이거를 바이블로, 텍스트로 삼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그 주변에 있는 여기 제주 계신 분들한테 틀림없이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한 어떤 그때의
그 문예 부흥 운동이 그때부터 제주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정신으로, 이민 정신으로,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우리 그 김순희 원장님 말씀하신데, 먹고 사는 것이 최고, 뭐냐,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땅을, 내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누구하고 싸우냐, 웃집 아랫집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김동원 원장님과 싸울 일이 없어요. 제주도 파는 뭐하러 싸워. 여기 계신 분하고 싸워요.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옆집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밑에 토호 세력이, 그, 김순희 원장님, 그래. 토호 세력이 일반적으로 밑에 논을 물이 흐르는 대로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 토호 세력이 뭐냐? 한 두럭씩을 침범하는 거예요. 반드시 침범합니다. 왜? 쟁기질을 감싸 한 두럭을 이렇게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두럭들. 우집에 그 산필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감당을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구 선생님한테, 지금 지포 선생님한테 애로사항을 이래서 지금 난리 승질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라 했을 때 돌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 어떤 그야말로 이민정신. 근데 그분 그 토호 세력이 그 뭐여도 반항하잖아요. 쟁기로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인용 할 때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용기가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뭐가 문제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근데 김구 선생님은 실천을 하는 행정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김구 선생님이, 예, 물론 그 전에도 그 했을 거라고 저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전에도 있었던, 분명히 전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이것을 계몽운동을 하는 데는 우리 지포 선생님이 앞장서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이제 금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탁분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올해에 와가지고 한 번은 제주도에 고인돌을 이렇게 다 봤어요. 고인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렇게 제주도에 고인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뭐 그 광명 지역, 외도 지역, 그 뭐 용담 지역 하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받침돌이 있는 고인돌, 받침돌이 없는 고인돌, 고인돌 위에 성열, 별자리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귤밭에 있는 고인돌 많더라고요. 그게. 그 고인돌과 돌담을 서로 연관시키면 어떨까? 이게. 돌담을 가다 보면 고인돌이 한씩 뚝뚝 있어요. 이게. 그러다가 멋진 그 돌담 옆에 김구 선생님 선점이도 옛날 돌로 조천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입구에 비석들이 몇 개 마을길에 서 있더라고요. 마을길 옆에 용천수 그 가는 그 길에. 그래서 지금 물론 이 그 지금 세워진 민속박물관에 있는 그 선점비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그 금속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한글이 딱 있으니까 옛날에 그 말하면 제주 돌로 하나 이걸 그 갓석도 좀 제주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제가 이제 제주를 쭉 돌아다니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정말로 이게 선정비라는 것은 그때의 당시에 행정을 하고 갔을 때 선정비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라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대에도 세우더라고요. 그 분이 생각나면은 60년 후에도 전라감행에 제가 그 금성문을 조사해보니까 60년 후에 세운 비석이 가장 오래된 겁니다. 원인송 감사인데 그분이 너무나 선정을 베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도민들이 이분을 기리면서 선정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인송 선정비인데 그 지역의 돌로. 그래서 제주의 돌로 하나 멋진 예, 그 선정비를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로 제주식으로, 뭐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식으로 하나
하나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요즘 그 특별자치도가 어젠가요? 그 뭐요 강원도에서 네 개 그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제주에 계신 분이 지금 그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주도로 올라와 옛날에 귀향사에 추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사 올라오면은 전주 들렸다 와야 돼요. 이게 삼남대로가 전주 그 삼례 거쳐서 와야 됩니다. 삼례 거쳐서 그 태인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정읍 거쳐서 장성 거쳐서 그 남해 거쳐서 이진항에서 배를 타고 조천항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관덕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전주 객사에서 관덕정까지 오는 이 길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단체장들이 무슨 전주에 그 제주에 번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쫙 모여갖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세미나를 크게 멋지게 한번 하면은 교류 사업을 문화 교류 사업을 삼남대로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또 제주에서 우리 지사님 와서 또 전주에 그 가명에서 또 행사를 하고 또 그 오고 가면서 저희가 그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 송시열도 제주 와가지고 전라도 가다 돌아가십니다. 추사도 여기 와다가 그 창암을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 데 전라도 최고의 생애가 창암 이산만선입니다. 추사가 제주도 기왕 오면서 전라도 최고의 명필을 전주 객사에서 만나고 나서 제주도에서 9년 동안 있었어요. 9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돌아갈 때 추사를 만나려고 창암을 만나려고 합니다. 창암을 만나려니 못 만나죠.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런 교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하고 또 관계가 돼요. 초이 선사요. 초이 선사가 여기로 오죠. 초이 선사가 뭐냐? 전주에서 진묵조사라는 유적구가 있습니다. 진묵이라는 대선사가 있었는데 전주의 향토사학자가 초이 선사한테 이걸 알려줘요. 우리 동네에 진묵조사라는 이런 분이 있는데 초이 이 선사께서 이걸 좀 하나 책을 편찬해 줘요. 그러니까 초이가 이걸 다 편집해가지고 제주도 귀향가에 있는 우리 추사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추사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야, 차는 안 보내고 쓸데없는 이게 일거리만 본다. 나 머리 아프다. 그런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 읽어보기에는 편찬을 해라 해서 진묵조사 유적구가 나옵니다. 그 봉서사라는 절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김기종이라는 저 말을 했던 초이한테 말을 했던 분에게 추사가 또 글씨를 써줍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아 그래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제주와 그 전라도 그 삼남대로를 통한 어떤 교류사를 적극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이제 집보 선생님 그 집터에 도동서원에 네. 지금 그 진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를테면은 그 제주도리 아닌 대리석 그걸 갖고서 지금 공덕비를 쌓았는데 소담하지만은 제주 현무암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리고 삼남대로 교류를 뭔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자. 뭐 탁봉 특히 고인돌 많은 어떤 진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우문현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도 직접 이 현장에 오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끔 마음에 와 닿고 특히 문예부흥을 주도했던 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최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규례관례시라든가 남아있습니다. 제주에도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어떤 저희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발표자 이제 끝났고 다음에 한 시간이 되는지 또는 이거 다섯 시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이제 구입받지 않고 이제 발표를 이제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제가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 분이 먼저 더 질문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예, 아까 그 강민경 그 국립박물관 학예사님이 이제 그 전북 출신, 아, 전북이 아니라 전라도 출신 그 관리라든가 문인 인구주에 왔었던 이런 것들 행적을 조사해서 김구 선생 하나만 가지고 교류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관풍안이라는 조선시대 그 관리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시고 저도 그거 봤는데 정말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민경 선생님 이왕이면 여기에 인연을 가졌으니까 좀 조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부탁이 말씀입니다. 예, 선생님이 그 옛 그 고문서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학예사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토론자로서 좋은 분이 와 오셨다 생각되고 또 하나는 김진도 선생님이 정말 아픈 걸 우리한테 지적해 주셨는데 실은 제주도에는 지금 밭담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밭담축제를 1년에 한 번 하고 예산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가서 이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러는데 다음에 축제나 뭐 이렇게 이번에 제안을 해서 영세불망비를 김구 선생 영세불망비를 아까 제주도식으로 그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돌은 삼방산 돌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열안지오름의 돌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제주도식 그 기와 지붕을 얹는 그런 제주도식의 영세불망비. 그러니까 제주도에 은혜를 베푼 거를 사실은 지금 김동호 관장님이 있는 거기에 있는 거는 한 개인이 해놓은 거거든요. 한 개인 저기 진성기 박물관장님 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해놓은 거지만 그건 거기 있고 사실은 밭담 그 제주도 밭담 축제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라든가 사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김구 선생 영세불망비를 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비문은 또 훌륭한 사람이 지어야죠. 쓰는 것도 또 훌륭한 분이 써야 되고 새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시대 최고의 금성문을 우리가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꼭 옛날 것만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명품을 만들어 두는 것이 후세를 위해서도 좋겠다. 한쪽은 한글로, 반쪽은 한글로, 반쪽은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두 개 제안해 주시고 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그 정도로 답변하는 걸로 끝나고 과장님, 지금 한 말씀 네.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준 그 강민경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 김구 판관님과 그 귀화 김구 판관님의 외손녀가 이제 귀화물 하고 이렇게 또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정돈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제주도 돌 공적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부분을 공감을 갖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삼양동 그쪽에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공적비는 그 이제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때는 부안에 가서 우리 대종회장님한테 그 대종회장이 말씀을 예 그 공적비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의 팩트인데 그
진성기 반장님께서는 그런 음악, 문학 박사가 있고 자료를 이렇게 탐라지라든가 동북 여지 숭남제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하고 그 공적비는 김구방아님 대종회에서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1,500만 원을 해가지고 김구방아님 대종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갖다 이제 또 그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그래도 앞으로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장과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 영화를 만들어서 김구방아님 관련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3년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출연한 사람만 500명 정도를 이렇게 뭐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또 실천하도록 한번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김병호 관장님은 또 전공이 나오시네. 이제 영화까지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의 이제 발표를 다시 종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로어로 이제 들 테니까 하실 분 먼저 예. 그럼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밭담에 대한 걸 하면서 환해장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환해장성과 밭담. 환해장성은 외부의 침입, 쉽게 말하면 일본 해적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이에요. 아, 그거하고는 밭담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네. 네, 다음 또 말씀. 예. 예. 유태복입니다. 예, 네, 저는 그 인터넷 그 기사를 쓰고 있는 유태복입니다. 저는 그 고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김동우 관장님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삼양 그 자리에 그 공적비가 있는데 그 진성기 어르신이 그걸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해놨는데 그거를 성역화를 만들려면 빨리 그 도에서나 시에서나 해가지고 그걸 이전을 이 김구 판관의 재단에 이전을 해서 요거를 빨리 해지 안 하면 지금 그 공덕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땅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 도장을 하나 누르면 될 걸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도장을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주거든요 자식들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비를 있는 데다가 오늘 행사도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그 넓은 데서 이 깝깝한 이 조그만 공간에서 할 게 아니고 거기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호 관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진성기 저 관장님께 아니고 아까는 저기 부안군의 저 김구 선생님의 종친회에서 돈을 내서 만들어준 공적비, 거예요? 공적비, 공적비만 땅이 아니지, 땅이 아니지. 공적비만 거기 그렇지. 땅은 진성기 이 어르신 땅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비석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있죠. 네. 그거는 또 이제 말까지 그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있어서 선생님은 절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 모르시고 어때 법적인 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아까 제가 예, 아니 미나 마이크 좀 이제 한번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짜 제주 도민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비석을 만든다면 혹시 저는 아까 영세 불망비도 좋은데 네. 제가 볼 때 애민 정신이 그 투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민 선정비라든가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판관 김후 구 예를 들면 석담이라는 말을 좀 한번 넣어서 석담 애민 선정비라든가 좀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맞아요. 제목으로 하나 잡으시면 맞습니다. 이거는 예. 선정위원회가 예. 선정 예. 예. 자연히 예. 이렇게 구성되면은 예. 거기서 예. 또 노력할 겁니다. 문화재적인 그런 걸 채워야 됩니다. 예예예. 예. 자 팔로우에서 다시 또 제안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제주도만이 특색 있는 그 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산담 있지 않습니까? 산담 옛날에는 그 진짜 그 산담이 자연적으로 이제 이제 우마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 했다고 하는데 그 예, 유래가 혹시 이 담보고
유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토속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것인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요거 간단하게 그 추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예, 기록이고 하면은 물론 이 기록은 승자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록을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김구 선생님만 하더라도 그 당시 몽고 시대 아닙니까? 몽고 시대에서 그 글을 쓰더라도 몽고에 좀 애절하게 간증하는 글도 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를 텐데 최초로 그 탄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러짐으로써 아까 최초라는 얘기가 또 다른 또 기록이 나오면 또 바뀌어지는 거니까 1440년경에 기건 목사라는 사람이 제주 옵니다. 기건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제주 와서 그 당시 아버지를 뚫은 사람들을 이제 뭡니까 계곡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산땀을 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1237년 이후 한참 그렇죠 한참인데 근데 이게 또 그게 또 믿을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방형 묘역이 지방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1392년 조선이 개국하고 1393년 이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김혜김 씨의 자정송과 김만희 하르방이라든가 다음에 저쪽에 청주 한시 한천 하르방이라든가 가시리에 그 묘역이 전부 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만희는 다시 또 후손들이 좋은 묘로 한다고 해서 그걸 다 고쳐버렸어요. 한천 하르방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저기 김수 이 장군묘라든가 다음에 이제 김윤조 하르망묘라든가 이렇게 1300년대 제주의 유배 또는 타천 자천으로 온 분의 묘가 방형이 또 돼 있습니다. 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거 기록만 믿을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하니까 산땀은 자연 발생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인돌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어떤 유력인들은 이렇게 산땀 처리하고 서민이라든가 이렇게 천민들